것이로. 어? 막았다. 막에 가려다 추락해버린 베지타 일행. 야바이. 비행기 에너지 변환의 중요한 장치가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었습니다. 난토가 나르다로. 사이어인식 사고. 대마계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때 신전에 나타난 한 비행기. 카단 왕이 보냈던 하이비스 도착. 하이비스. 야, 우리와 하이비스. 카단 왕から 頼まれて 迎えに 来てやったぞ. 한편 다시 대마계. 한 개의 두끼 분량의 배부름을 느끼게 해주는 만복환. 대마계의 선두 포지션입니다. 마지대本当は大人だって思えないね. 손오공은 어른이어도 똑같아. 그렇게 베지터, 피콜로, 부르마가 대마계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비스가 있어서 기비토는 신전을 지키기로 합니다. さっさとお前らを仲間とこ送って病院行きたい. 이거 머리카락이었냐? 한편 다시 마계, 혼병대에게 걸려버린 손오공 일행. 펜지의 목걸이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제3막의 마인드는 전부 목걸이를 차고 있고 이 목걸이를 스캔할 수 있다고 합니다. 待てよ. 고쿠가 一緒だと バレているのなら いきなりこの飛行機を攻撃しているはずだ. どうする? やっつけちまおうか? 지명수배되어 워프님을 사용할 수 없게 될까봐 소란을 일으키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고쿠산, 後ろに 隠れて. 그렇게 손오공만 남기고 전부 내리는데 誰もいません. 에? 사라진 손오공. 알고 보니 순간이동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숨어가는 손오공. 역시 どこにもいません. 기와 쓴다가. どうやったんだ? 고쿠산은 순간 이동이 できるんですよ. 私の 기를 探って ここに 일순데 이동したんです. 뭔데 それ? すごいな. 마호じゃないか. 원기옥 꼬면 기절하겠네. 지구에서 대마계로는 순간 이동이 불가했지만 마계 내에서는 순간 이동이 가능한가 봅니다. お前に 聞きたい ことが ある. ついてこい. 와사비 소녀로 의심받는 펜지.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대마계에선 강한 편인 개왕신. 개왕신 공식 첫 승리 아니냐? 피콜로랑 싸웠던 건 아니었으니까. 개왕신 능력간지 폭발. 마무리하는 손오공. 펜지는 헌병대의 통신장치를 고장냅니다. 기존의 비행기가 망가져버려 헌병대의 비행기를 훔칩니다. 나의 首輪は 스캔されちまってるから どこに行っても居場所は バレバレだよ. 펜지상, その首輪 よく見せてください. やっぱり. これはおそらく 갇힌鉱ですね. 제트에서도 나왔었던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딴딴철. 그린딘이 사는 제2마계의 개신성에서만 나는 특수한 금속이라고 합니다. 딴딴철로 목걸이를 만든 인물은 바로 닥터 아린스. 제3마계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목걸이를 강제 착용한다고 합니다. 목걸이를 풀어주는 개왕신. 목걸이 푸는 게 레일리 뺨치네. 다이마에서 여러모로 떡상하는 개왕신. 애니 기준 등장한 지 딱 30년 만에 본명이 밝혀진 개왕신. 본명 듣자마자 바로 반말 때려버리는 손오공. 그렇게 새 비행기 타고 출발. 하지만 헌병대의 비행기는 워프를 이용할 때의 암호가 달랐습니다. 悪いけどさ, 憲兵の飛行機の暗証番号をハッキングしてくれないか? ああ、姫様、お安いご用ですよ. 해킹 조력자가 있었던 펜지 공주님. 바로 해킹을 해줍니다. 베지터 일행이 대마계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너스르, ここで待ってて合流するか? 야, 있을까라이야. 後から追いついてもらえ. 보라, 早く 玉神っていうのと戦いてんだよ. 그저 싸울 생각뿐인 손오공. 그렇게 구슬신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나메크성 드래곤볼만큼 큰 대마계 드래곤볼. 드래곤볼을 지키고 있는 구슬신 넘버 3. 確かに 強そうだな. 어디가? 早速やるか. その前に 飯と トイレだ. 역시 싸우기 전에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손오공. 그렇게 밥 먹고 비워내기까지 완료. やっぱりやめとい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 ダーブラだって勝てなかったって聞いたぞ. そう聞くとますます楽しみだ. 구슬신이 전 대마왕보다 강한 것도 의문이지만 1年前にセルってやつがいたんだけど、あいつぐらいの強さかな、多分. 예전부터 데브라 개무시했었던 손오공. 난다! 우리와 대마감이 넘버 3! 어디서 많이 본 향기가 나는데? 구슬신도 3명 모이면 포즈하냐? 드래곤볼이 필요한가? 나라가 우리와 싸우시로! 막았다!
그렇게 드래곤볼 다이마 7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다이마 8화에서 만나요.